에리 씨가 민재방에 가네. 에리 씨도 안 가는 게 난데. 에리 씨도 만만치 않죠. 아빠가 그렇게 말해서 속상했어? 서운했어? 아... 민재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빠가 하시는 거야. 근데 그게 지금은 잔소리처럼 들려도 민재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아빠가 하는 거지. 글씨에 그 사람의 얼과 혼이 담겨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.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쓰는 게 중요해. 야, 에리 씨 안 들어오는 게 나을 뻔했어. 근데 점점 더 나아. 민재는 뒤로 가고. 또 느낌이 온다. 아유. 부모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더 어떨까 싶어. 그리고 민재야. 민재는 사실은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하잖아. 동방 예의 지국까지 우리 민재가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더 말도 예쁘게 하고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지. 이제 학생. 예의 바른 청소년으로 자라나면 엄마 아빠한테 그 뭐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. 그렇게 할 수 있겠어? 아빠보다 더해요. 그럼 울 것 같아. 학교 수업이 낫다. 학교에서는 좀 잘 수도 있고 이런. 거기서는 들어야 돼가지고 좀 많이 지루했다. 바로 앞에다가 부모 있는데 꼬시 졸졸 없지. 예술 중학교 보는.